하이브와 어도와 민희진 대표 간 대립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해임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네, 민 대표 해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법원 설득을 위한 탄원서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제가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하지만 이후에도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고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고 하자 민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법리 다툼과 함께 날선 감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법정에선 표절 논란과 무속 경영 의혹까지 제기되며 극한 대립이 이어졌고 갈등은 재판부의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탄원서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이어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와 소성진 소스뮤직 대표 등 하이브 자회사 관계자들과 소속 프로듀서들이 대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민 대표의 사익 추구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뉴진스 멤버 5명과 부모들은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민 대표와 함께 작업한 신우석 감독과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도 힘을 실어줬고 뉴진스 팬덤 1만 명도 모여 민 대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중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하이브 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민 대표 해임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지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